시작하시면 돼요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봐줘. 아니야. 원래 엄마는 신이 왔었어. 신이. 응?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지. 응. 응?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. 속으로 치고 들어오고. 그 젊은 오빠 누구 돌아간 사람이 있어? 오빠 아니야. 응? 오빠 아니야. 누구야? 남자가? 남자 없는데. 응? 돌아간 사람 없어? 여동생. 응? 여동생 하나 말고 또? 아니요, 없어. 응? 이렇게 둘이 들어오는데 저렇게. 저 위에 제가 낮인데. 사촌이 됐든지. 아니, 못 들어봤어. 못 들어보셨어? 왜냐면 지금 위 안 좋죠. 네. 응? 이게 병원 가도 큰 뭐라 안 하지? 예. 없어요. 응? 근데 엄마 속에서 뒤집어지지, 이렇게. 예, 한 번씩. 뭘만 먹으면 홀딱홀딱 넘어올 때 있지. 예. 응? 이런 게 지금 복부에 차서 차 들어가 있잖아. 이게 귀신이야. 어지럽지, 한 번씩 이렇게 막. 자주 그래. 응.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 있지. 없었는데, 작년부터인가 막 이렇게 여기 아팠다, 여기 아팠다. 막. 응, 짜증나지, 지금. 아니요, 지금은 짜증 안 나. 아니, 평상시. 예, 많이. 응. 막 이렇게. 가만히 있다가도 정서불안이 되고. 예. 응?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. 응? 그리고 갑자기 한 번씩 검은 물체처럼 이렇게 한 번씩. 그럴 때도 있어. 응. 내가 헛겁았나? 이럴 때. 헛겁 아니지. 저렇게 몸으로 치고 와 있는데. 그리고 예전에 가위 많이 눌렸었어? 예, 그래서 비계 밑에 칼도 그자고. 이거는 퇴마해야 돼, 엄마는.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, 지금. 내 조상도 있고, 길거리 다니다가 들어온 것도 있고. 거리 객사고야. 길가 그냥 툭 치고 들어오는 거. 왜? 엄마가 몸이 신주였단 말이야. 신의 몸주였단 말이야. 그리고 본인 친정에 분명히 저렇게 단지만 모셔놓고 빌던 할머니가 있었단 말이야. 예, 그 소리는 원래 어른 어머님만 뭐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보러 가면 그 소리를 이렇게 종종 하더라고요. 왜냐면 안 알려 이런 것들은. 나도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집에 무당 있었다는 걸 난 몰랐어. 응? 자꾸 더 말라 몸이. 이 속에서 마른단 말이야. 그리고 누가 자살했어, 이렇게? 아니요. 응? 아빠는? 응? 예? 누가 자살하신 분 있어? 없어요. 응? 아니, 엄마 옛날에 물에 빠진 적 한 번 있어? 동생은 저랑 같이 다니던 바닷가에서. 그치? 네. 춥게도 들어오고. 이거는 저거야, 객사고. 수살고. 자기가 죽을 게 아니라잖아. 그러면? 그게 살 맞은 거야, 동생이. 벌점 맞은 거. 그건 제가 길 가다가 죽을 수 있다는 소리네요? 길 가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자꾸 몸에 실리면 나중에 미친다는 거지. 그렇게 뒤에 검은 물체가 따라 들어오면 안 돼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눌린 자국이 많단 말이야, 엄마는.
어쩔 땐 한 번씩 가슴도 답답하고. 저기서 이렇게 찍어 누른단 말이야. 눌렀을 때 여기 새카맣게 보인단 말이야. 이건 귀신이 누른 자국이야. 막내가 지금 몇 살이야? 저 자식이요? 동생? 34? 응? 이제 엄마가 잘못 그게 꺾이면 이제 막내한테 가는 거야.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지금 이사지만. 이사하라고요? 근데 집이 안 나가. 응? 내놓으려고 해도. 집 좀, 그리고 집이 어둡잖아, 저렇게. 네. 응? 누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집이 밝아야지. 안 그래요? 네. 응? 어둡고, 침침하고. 네. 곰팡이 냄새 나고. 네. 응? 근데 누가 들어오냐고. 좀 깔끔하게. 그리고 엄마가 좀 치워놓든지. 깔끔했던 게 지금 많이. 안 그래 지금. 몸이 귀찮은데 안 움직이는데. 예. 마음은 보면 아 저거 치워야지. 몸은 안 움직여. 근데 하려고 하면 아 싫어. 응. 다 만사 귀찮나. 엄마 옛날에 안 그랬어. 엄마 되게 깔끔했어. 응, 또 아빠한테 승질 부리는 거 봐봐. 호통을 아니. 치잖아. 왜 남편한테. 남편 뭐 잘못했어? 아니요. 안 그래 아빠? 뭐 잘못한 거 많아? 매일 어? 애기 나르시. 왜냐면 할매가 있어서 그래. 할머니가 몸에 몸주가 할머니니까 잔소리하고 짜증 부리고 그 애기가 또 한 번씩 싫을 때 있어. 엄마 막 또 뭐가 먹고 싶어. 네. 그럼 막 주워 먹어. 안 그러다가도 저 생전 밤에 막 주워 먹지 않아요. 근데 봐봐 지금 막 거신 거는 막 녹고 배가 빵빵해야. 예. 그럼 또 푹 자. 예. 요즘 안 그랬는데 먹고 그냥 자고 그냥 그러네. 낮잠도 절대 안 잤거든요. 엄마 낮잠 여기서 옛날에 일하기도 바쁜 사람이. 안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잘 안 자요. 근데 요 근래 그래요. 특히 겨울 되면 많이 그러네. 그리고 원래 본인의 누가 이렇게 뱀 잡아먹은 사람이 누구야? 그건 저는 잘 모르지. 한 번씩 배가 이렇게 휙 잡아 돌릴 때 없어? 가끔 꼬일 때. 예, 옆구리도 아프고 이유 없이 그냥 배가 막아고. 그리고 지금 조금 괜찮아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. 하나는 엄마 빼내야 돼. 동생은 보내고 잡신은 빼내고 엄마는 퇴마를 해야 돼. 그 동생도 죽고 나서 두 번 해줬잖아. 예, 네, 해줬어요. 그때 수살해서 못 건져줬잖아. 그니까 실수는 건졌는데 수살해서 영 그 홀령이 예, 네, 못 떠나잖아. 예. 네. 응? 그러니까 자꾸 춥다고 들어오지. 저렇게 추워서 힘들다고. 그리고 엄마네 누가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. 엄마가 몰라서 그래. 응? 추위도 많이 나. 응? 이게 한기란 말이야 한기. 응? 본인 동생은 우울증 있었던 건 알아? 아니요 어렸으니까 모르죠. 제가 4살인가. 근데 자기는 몰라. 그 어렸을 때도 괜히 저거 했대. 많이 미웠죠. 때리기도 많이 했대. 그래서 지금도 그게 좀 막. 그래서 그 가슴 아리 한 거예요. 어린 아이에. 안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. 그래서 그 애가 자기는 살기가 싫었대. 그 어린 나이에. 많이 때려. 그니까 밉다잖아.
그 혼령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워. 근데 구슬하면서 엄마 몸에서 분리를 시켜줬어야지. 걔가 중천을 떠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내 몸에 있는 걸 빼줬어야지. 그때는 부모도 먹고 살 기능. 계속 내 몸에 있잖아. 이렇게 엄마 오니까 여기가 막 여기 내가 죽을 것 같아. 이게 막 배가 부풀러 올라와. 이렇게 죽었을 때 그랬거든. 네. 응. 많이 부풀었어. 응. 여기 이렇게. 예. 네. 엄청 부. 응.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내가 몸으로 치는데 아직 이걸 못 벗은 거야. 그래서 지금 내 몸에 왔다, 엄마 몸에 갔다. 내 몸에 왔다, 엄마 몸에 갔다. 자꾸 그러잖아. 근데 사람들은 별로 이상이 못 느껴요. 그냥. 이러면 돈 말려. 인생 말려. 꼬이게 만들어. 응. 응? 엄마 사주 봐봐. 엄마 사주에 돈은 많은 사주야. 원래 사주 팔자에는. 근데 개뿔, 개 그지야. 없어. 지금. 응? 그렇게 악착을 떨어도 응? 매일 그냥 고기가 거기에요. 그럼. 꼭 이렇게 물, 항아리. 깨지나가리에 네. 그냥 물 붓는 거랑 똑같은 응. 거요. 아빠도 고지식하게 얼마나 손끝에 재주 많은데.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야지. 그게 왜 안 되는지. 나가. 응. 엄마 돈 천만 원 모아놔 봐. 그 돈 천만 원 바람 간지 싹 사라져. 응. 또 모아놨더니 우행리가 또 또 금세 또 까맣게 생겼어. 이게 엄마 다른 거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몸에 있는 걸 먼저 싹 빼놔야지. 머리 아픈 거, 이 가서 한 번씩 여기 훑어내리는 거, 응? 이 가슴 답답한 거, 이 여기 복부에 차 있는 거. 근데 그거 하면 한 번에 이거는 한 번 하고 풀어내고 이제 엄마 살 길을 열어주면 이제 엄마가 빌어야지, 법당에서 다니면서. 응? 엄마 오자마자 탁 치고 들어오잖아, 그. 네. 그리고... 아, 뭐 해도 돈 복도 없고. 응? 돈을 많이 벌 생각은 하지 말래. 이제 다이 들어서 돈 많이 벌 생각 하지 말고, 나 몸 건강하고. 응? 그래서 지금 집은 귀신 집이야, 딱. 습하고 음산하고 거기 있으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래. 아파트도 분양 받아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아니, 지금 사는 집이 안 나가는 거야. 내 같으면 엄마 같으면 그런 집 가서 살겠어? 그럼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 저기서는. 그게 뭐냐면 귀신 집을 접단 말이야 그 집에서. 그걸 사 풀어내야지. 집터도 풀고 엄마 몸에 있는 걸 풀어내야지 그 집도 나가고 엄마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야지 엄마 집도 치우고 이제 돈도 벌고 악착같이 또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10년을 넘게. 응. 응? 노년이 걱정이 되는 거야 자꾸. 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엄마 그냥 나잖아. 엄마 픽 쓰러져. 언제 죽을지도 모를 것 같고. 응? 그리고 팍 싹 늙어서 갑자기. 예. 응? 엄마 5년 전서부터 봐봐. 얼굴이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야. 예. 이렇게 올해 막내 동생이 결혼했거든요. 이게 치장하면 또 안 그래. 근데 너무 늙었다는 게 티가 나. 그리고 까매졌어. 피부가. 예. 사람들이 어디 아파? 그게 이게 벗겨지잖아. 엄마 싹 벗겨지면 엄마 얼굴 뿌여져. 이건 잡도 타고 누르고 그리고 엄마는 몸 테마해서 걷어내야지. 그러면 엄마 몸 진짜 가벼워질 거야. 근데 그래. 돈이 많이 들죠? 많이 안 들여도 해야죠 어떻게. 쿠파는 벌려야지. 나 살라고 하는 거요. 엄마가 살아야지 아빠도 있는 거고. 그래 잔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이게 내 몸에 배버린 거야 귀신이.
사람은 좋아요. 좋아요, 나도 잘 먹어. 나무랄 거 없어. 근데 엄마가 더 해, 아빠한테. 그거 알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,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순간 곰방 바뀌어. 지금 몇 년 살이셨어, 두 분? 해수로 13년 됐네. 응? 12년, 13년 됐네. 근데 원래 아빠 만나기 전에 살았던 분? 짧아, 몇 년? 그래서 엄마는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야. 근데 원래 둘이 초년에 만났으면 못 살아. 어, 그래요? 왜냐면 엄마 사주에 시집 세 번 가는 사주야. 네? 그럼 앞으로 또 있어요? 그만큼 고력이 있다는 거야. 그럼 옛말로 팔자가 센 거네. 팔자가 센 거지. 신신의 팔자가 평탄하진 않아. 안 좋은 거지 그게. 신신에는 무당 나오는 사주야. 아, 그래요? 우리 엄마가 신시야, 평산시시. 예. 평산시시는 고집탱이들이야. 아, 무슨 신시네. 응? 고집도 세다는데 저는 못 느껴, 고집 세다는 거. 안 물어봐. 고집 안 세요. 아빠, 안 세? 좀 세지. 자기 주장 한번 딱 세우면 어때? 꺾여? 어, 하고 싫은 거는 꼽아. 그렇다고 저희 부모도 손도. 그게 센 거지 뭐야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안 그런데. 왜 엄마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? 예. 남들이 볼 때 그게 정당한 게 아니야. 맞는 걸 고집 피우는 건데. 응? 남들은? 남들이 다 틀려? 자기만 하려 하잖아요. 융합을 해야지, 세상은. 아, 저 그렇게 살아요. 응, 살 때는 살자, 엄마. 근데 내가 저 똥꼬집 딱 부려봐. 아, 안 꺾여, 절대로다가. 그런 건 없어. 그리고 한 번씩 술 한 번씩 많이 먹을 때 있어? 아니요, 지금 안 먹은 지 몇 년 될 때. 그 전에 한 번씩 먹으면 왕창 먹었지. 어휴. 안주가 어디? 그래서 그냥 확 계속 끊이지 않아야 돼, 이 술이. 술이 약해요. 그래도 엄마 근데 정신 놀 때까지 먹어. 술이 술을 먹어. 나중에는 집에는 가요. 길거리에서 자다가. 큰일 나. 다 들고 가도 몰라. 몰라, 엄마는. 그게 내 정신을 먹는 게 아니어서 그래. 필름이 끊겨. 급해. 술 먹는 게. 잔이 참은. 먹어야지. 예. 잔에 뭘 비어 있는 꼴을 못 봐. 성질이. 안주도 없이. 없어. 깡소지. 물만 있으면 돼. 예, 예. 속이 탈이 나서 안 그랬는데 술 먹고 탈이지. 고생 많이 했어요. 고생했지. 갓쓰리. 박 뭐지? 세줏대에 갖다 바치고. 그래도 엄마 옆에 있는 거 봐봐. 고마워해야 돼. 남들 왔으면 벌써 집 나갔어. 그러니까 성격이 수두분하고. 근데 수두분하지는 않아. 한 번씩 꼬라지 놔봐. 화나면 이름 불러요.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야 돼, 그때는. 그땐 제가 꼬란지 내리죠. 잘못했다 그래요. 그럼. 아빠는 근데 헛던 데다가 소리 안 질러. 한 번 참아주고, 두 번 참아주고, 세 번은 참아주고, 그래도 안 되면 그만하자. 몇 마디도 안 해, 아빠는. 그래서 또 한 번 하면 그때는 탁 치지. 일부러 싸움을 걸어도 안 싸움 할 수가 없어. 못 해. 그 싸움이 안 돼. 아빠는 입 다듬으면 끄셔. 예. 아무리 그래도 니는 떠들어라. 나는 그냥 냅두란다. 그게 더 무섭지. 차라리 붙든지. 더 화가 나. 더 약올라서. 두해가 나서.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욕하고 말아. 몰라. 내는 3, 4월 되면은 몰라. 자리 변동 자꾸 있대. 그래요? 저기 분양받은 데가 어디야? 그거 벌써 팔아치웠죠. 벌써 몇 년 됐는데. 또 하나 분양받을 생각 없어 내년에? 저는 아파트는 별론데. 아니, 어디다가 단독주택 사지 이제. 예, 저는 그걸 원해요. 이거 텃밭처럼 꾸미고. 예. 근데 그게 안 될 텐데, 돈이 안 돼서. 왜냐면 왜 큰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래. 조금 외지로 들어가면 되지. 그래요?
엄마는 그러니까 반듯한 것만 보려니까 없는 거예요. 그럼 내 돈에 어떻게 가 그런 거를. 왜냐면 엄마는 땅 밟아야 돼. 사주 팔자가. 아빠도 그렇고. 아빠도 스님 사주란 말이야. 머리 절에서 스님 사주가 아니라 고독한 사주야. 외로운 사주. 부모도 형제도 없어. 사주 팔자. 나만 지금. 둘 다 똑같.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. 안 그랬으면 아빠도 엄마랑 못 살아. 응? 그리고 아빠는 무릎 관리 잘하시래. 응? 허리부터 무릎 관리. 응?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안 땡겨? 가끔. 아빠는 참 기술 배웠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데. 응? 정직한 사람이에요. 응. 손끝도 야무져 엄마보다. 그래요? 응. 대충대충이야. 안 해서 그렇지. 막 헐 설렁설렁요. 응? 안 해서 봐서 그렇지. 안 해봤어. 그 하나를 뭔가 전문가를 배워놨으면 아빠가. 근데 지금 너무 늦었잖아. 응.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거지, 그런 게. 기술 하나 배워놨으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. 평생 고생만 하시잖아, 지금. 응? 근데 아빠는 그걸 또 고생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. 응? 근데 두 부부가 만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지만 알아. 왜? 응? 왜냐면 아빠는 더 팔자가 나 여복이 없어, 원래. 그래도 잘 만났죠. 그래 어쨌든 잘 만났잖아. 서로 그래서 잘 만났다는 거. 응. 응? 웬만 제가 봐서 10년 넘게 이렇게 겪어보면 시어머니도 보통 아니거든요. 며느리 다 떨겨낼 엄마예요. 걔도 본인 보뒀잖아. 제가 어머니를 이기니까. 그러니까 쓴 걔도 엄마가 더 들어온 거지. 예. 응? 그러면서도 한편 그래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고라는 거요. 예. 할 거 해주면서도 욕할 건 그 자리에서 다 가는 거는 다 확 따박게 되니까. 응? 참았다가 한번 욱하면 진짜 엄마 잘 살고 싶으면은 몸 안에 있는 거 얼른 싹 걷어내고 편하게 좀 살으래. 그게 제일 먼저야. 근데요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. 응? 그랬잖아. 내 몸 먼저 건강해야지. 육신이 다 망가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저희 부모도 응? 건강에 채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. 왜냐면은 이게 인간병이면 괜찮아. 귀신병이면 저 엑스레이도 안 나와. 저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뭐죠? 없어. 그게 뭐? 귀신병이라고. 그냥 위에 조금 무리가 염증 난 거. 응? 별것도 없어. 가봐. 그래서 귀신은 엑스레이 안 나와. 그래서 죽겠다니까요. 그래서 나도 그랬어. 아파도 병원 안 가요? 응? 그 왜 안 가네요? 가봤자 소용도 돈만 아까운데 왜 가? 응. 그게 아까워. 응. 차라리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지. 안 그러고 싶어.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 병 되니까. 나는 병이 돼버렸어. 아... 암으로 갔잖아. 어 그래요? 그래서 지금도 약 먹어야 돼. 그냥 무당대 이렇게 만들라고. 귀신이 보이는 게 단지 알았어. 보여야지 들려야지 그래야 무당되는 줄 알았어. 인생이 풍파를 진짜 해서 나만 저도 지금 42살인데 10년에 완전 풍파를 주는데 빚은 산더미에 올려놓고 걸어다니질 못하게 만들었는데. 저는 어렸을 때 밤에 이렇게 걸어가면 헛개비가 이렇게 자주 보이고 그래서 제사하고 나면 온복이죠. 그거 먹는다고. 나도 많이 먹었어 그래서. 그거 먹어요. 무서워만 탄다고. 그거 먹으면 안 보인다고. 안 보긴 뭘 안 보여. 더 잘 보였는데 나는. 스물 몇 살 때 가위에 엄청 눌려서 얘기했더니 그랬어요. 비계 밑에 칼 두고 자래요. 다 안 해본 게 어딨어. 막 창문에 뭐가 귀신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눌려 있는 거야. 이거 빨리 얼른 걷어대.
한 번만 잘 하셔야 된다. 응? 그래 놓고, 그래 놓고 이제 살 길 열면 그때부터 도와줘. 아직도 안 늦은 거야. 근데 이거를 10년 전에만 좀 풀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애들 문제고 답답한 일 있으면 찾아가요. 그 워낙 또 이 사람이 싫어해. 진짜 팔색해. 그나마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. 마누라 당신이 좋아하면 그냥 자기는 안 그거 해도 응? 갔다 와라. 속이나 풀으라고.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. 이런 얘기를 해준 데가 없잖아. 없어요. 응? 거의 다 그냥 글로 푸는데. 나는 몰라. 그... 나이도 부르고. 응? 엄마 생년월일도 모르고. 그래서. 응? 성만 아는 것 뿐이야. 근데 저렇게 귀신이 따라 들어오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. 근데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자식들이잖아. 그러려면 그 잘못한 큰애 잡아가면 어떡할 거야? 큰애 걸고 가면.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? 네? 자식이 지금 따로따로. 예. 그러면 엄마죠. 그러면 우리 큰딸이 그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왜냐면 자식이 원래 따로따로 해야 돼. 그랬잖아. 초년의 삶을 못 산다고 둘이. 예. 벌써 찢어졌어. 어떻게 복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응? 큰애 셋이 엄마 처음부터 잘 따르고 하더라고. 근데 큰애가 예민하거든. 강해요. 누구? 본인의 큰애가. 그래요? 안 강한데.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어른이야. 강한 거야. 엄마 속에다 저렇게 감추는 게 강한 거야. 담아도. 응? 약하면 어때? 그걸 다 끄집어내겠지. 둘째처럼. 아, 나 좀. 둘째는 어때? 다발다발. 안 그래요. 말 안 해요. 응. 엄마한테만 얘기 안 하는 거야. 왜? 엄마 불쌍하다고. 그거는 느껴요? 다 빈말인 것 같아, 가는. 아. 응? 우리 가 봐봐, 걔는. 걔는 평생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. 어머. 그러면 안 되는데. 딸이야, 시집가면 그만이지만 아들은 안 되잖아. 응? 지는만 지는 거래잖아. 지는 잘 살 거래. 말은 그래요. 근데 뭘 해서 잘 살 거냐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. 아휴, 무슨 걔가 뭘 제대로 하는 게 뭘 있어. 없어. 그래서 걱정이에요. 큰애야 지가 알아서 하니까 괜찮아. 그렇지만 걔는 건드는 게 왜 건드겠어. 엄마가 그래도 큰애한테는 의지가 된단 말이야. 그럼 걔를 건들겠지. 아우 나 아주 가 때문에 신경이 딸은 둘째는 어쨌든 걔는 신도 안 건드는 이유가 개차반이야. 개차반. 어째 보면 그다 나쁜 놈은 아니야. 어 마음은 또 응, 착해요. 엄청 열어요. 응.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본인의 원 남편네 줄 따라온 거야. 그 집에 그 할머니 누가 맨날 이렇게 빌었던 사람이 있다던데. 그래서 걔네 그쪽 줄 타고 들어오는 거야. 칠성년자서는 빌어줬어야지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나도. 그걸로는 못 푸는데. 그래서 이런 애들 왜 찾겠어. 그래서 둘째는 칠성이나 빌어주면 자는 거야. 그런 바람이, 칠성 바람이. 큰애는 신바람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몸에다 저렇게 가슴에다 두어 자기 속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. 잘 안 해요. 신은 어때? 우직한 사람 좋아해. 바른 사람 좋아하고. 저렇게 개차반 같은 것들 안 좋아해. 그거 어떻게 해? 난 쟤 때문에 걱정해요. 평생 저렇게 살면 제가 눈이나 게, 제대로 감고 죽겠어요. 네? 그러니까 엄마가 재워놓으면 저집 조상은 재우고